오늘 같은 대선을 앞두고 상대방의 비방에 쉽게 흔들려선 안 돼. 역시 암만 생각해도 평균형 우리보다 한수 위야. 한수이긴 뭐가 한수 위야. 아침을 안 먹었더니 배고파 죽겠네. 왜 그래? 기분 나쁜 일 있어? 내가 사회자로 뽑힐 것 같니? 걱정 마. 될 거야. 주희야, 친구로서 솔직히 말해봐. 내가 뽑힐 것 같니? 솔직히 말해도 돼? 그럼, 내가 언제 두말하는 거 봤어? 솔직히 말해봐. 정말 화 안 낼 거지? 그렇다니까. 택도 없지. 뭐라고? 아, 왜 화를 내고 그래? 내가 언제 화냈다 그래? 지금 화냈잖아, 너. 그럼 누가 뽑힐 것 같은데? 뻔하잖아. 여잔 김진희, 남잔 조영균. 김진희, 조영균? 안 돼, 절대로. 내가 누군데 형균을 뺏겨. 나한텐 양보란 있을 수 없어. 어린 반풀어치도 없지, 암. 루샤. 내가 누군데 겉도 키만 멀대 같은 김진희한테? 자존심 상해서라도 안 돼, 그건. 김진희야, 조영균. 두고 봐. 그렇게는 안 될걸?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인기 최고의 MC 소개합니다. 인기 최고의 MC 임채홍 씨. 야야야야. 너 아직도 방송의 꿈을 포기 못한 거냐? 임마, 버릴 걸 버려야지 그걸 왜 버리냐? 이런 아까운 재능을 왜 썩히냐고. 난 방송 출연해서 스타가 돼야 돼. 스타가 되면 할 일이 있거든. 뭔데? 임마, 스타가 되면 아이들이 사인해달라고 달려들겠지? 그럼 그 사이에 승혜도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난 승혜한테 사인해주는 척 하면서 이럴 거야. 승혜, 넌 내 거야. 뭐? 승혜, 넌 내 거야? 저기 형님이 왜 찍은 애를 안 보고 있어? 야, 임채요! 미쳤어. 야, 너 웬 안경이야? 어머, 이병희, 너는 정말 달라 보인다. 아니, 어떻게? 지적으로 보인다, 야. 아무튼 좋은데? 그래? 야, 너 안경 쓰니까 너무 괜찮다. 화면 잘 받겠는데? 정말? 왜? 니들 내가 남 칭찬 잘 안 하는 거 알지? 생각해봤는데 사회전 역시 임경변이 중요해. 임경변 하면 유병이잖아. 게다가 저 카멜론 같은 변신술. 또 평소 생활에서 느껴지는 번뜩이는 재치와 위트. 넌 방송하는 애 태어난 애 같아. 니들 그렇지 않니? 멋있어. 야, 너 무시한테 약 먹였냐? 루시야, 너 좋아하는 거 아니냐? 야,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나 루시 알레르기 있는 거 몰라? 아, 그러나. 야! 야, 너희들도 느꼈지? 예, 예. 어? 대세는 기울었어. 그봐, 안경 쓰는 게 너한테 좋겠다 그랬잖아. 야, 그래도 이거 샴페인. 아니, 콜라를 너무 일찍 터뜨린 거 아니냐? 아니, 형균이가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좀 있냐? 너랑 형균이랑 세우면은 벌써 그림이 틀린데. 야, 콜라감 네가 낼래?
대학이냐? 뭐? 야, 내 안경 못 봤냐? 몰라. 못 봤는데? 아, 어디였지? 야, 이 치사한 놈아! 아마 진이가 좋아도 그렇지! 아유, 그랬나! 여자 하나 때문에 도둑질까지 하냐? 아, 특별 끝나고 돌려준다니까! 야, 내가 오직하면 이러겠냐? 형균이랑 진이랑 짝짝꿍 되는 날엔 나 세상 뜰지도 몰라. 니들 친구가 세상 떴으면 좋겠냐? 응? 아, 그래, 그래. 그러니까 네 말은 뭐야? 네가 안경을 써서 성공을 했으니까 형균이는 안경을 벗으면 실패한다 이거냐? 야, 생각해봐. 안경 없는 형균의 시체를 여자애들에게 보여준다. 한마디로 이 화상당한 브래드 피트다. 이거지 내 말은. 니들 내 친구 맞지?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, 딱 한 번만 이 친구의 치삼을 용서해주라. 응? 조용히. 넌 이제 끝이다. 아유, 아유, 왼수야, 짜. 아, 참, 살다 살다 와. 야, 무슨 안경 도둑이 다 있냐? 어? 야, 형균 신발. 제 안경 안 쓰니까 훨씬 더 낫지 않냐? 정말, 누구 영화배우 닮은 것 같은데? 누구더라? 그래, 형균아. 너 안경 안 쓰니까 훨씬 세련돼 보이고 좋은데? 오! 그래? 야, 너 렌즈로 바꿔. 네. 솔직히 안 쓰는 게 더 낫죠? 저 코가 훨씬 낫냐? 아, 이게 뭐야? 아, 이게 아니잖아. 아, 이게 무지된 일이야, 이게. 이거 저기서 주웠는데 네 거더라. 빨리 써. 와, 이제 잘 보인다. 병이야, 찾아줘서 고마워. 형균아, 그냥 벗어. 벗은 게 훨씬 멋있어. 그냥 벗어버려, 진짜.